공간은 소유할 때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공간은 그냥 우리가 찾아서 즐기면 되죠. 근데 우리가 편집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. 모든 공간을 소유할 수는 없으니까 나만의 플레이리스트, 공간의 플레이리스트가 필요하다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내가 이 도시 속에서 내가 잘 나를 기쁘게 하는 공간, 나를 위로하는 공간 이런 걸 찾아야죠. 언제든지 꺼내서 나를 위로하고 서로 공간과 대화할 수 있게끔 그 일종의 리스트를 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. 그 배타적인 사유 공간, 그러니까 내 집, 내 거실, 내 연구실, 내 한정하게 되면 그걸 넓히는 건 힘에 부치죠. 흰눈 덮인 그 삿포로 해안을 가서 그 기억 속에 내 삶의 일부로 간직하면 된 거고요. 때로는 킬리만자로를 바라보면서 그 평온의 기억, 뭐 그걸 내 삶의 일부로 저장하면 되는 거죠. 그래서 여행을 통해서 어떤 아름다운 명승, 그 다음에 거기에 가고 오고 할 때의 추억, 만났던 사람들, 다양했던 경험, 그 속에 살짝 얹혀지는 음식, 낯선 리듬과 선율,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게 엽서죠. 그게 바로 제 방, 연구실에 포스터, 엽서 이런 거를 도배질하고 싶은 이유죠. 그렇게 되면 제 7평짜리 작은 연구실 공간은 몇만 평?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르겠어요. 공간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내가 창출해낸다, 적극적으로 만들어낸다라고 했을 때, 그러니까 공간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만의 내적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있거든요. 그런데 도서관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공원의 어느 나무 밑도 되고요. 또 그 집안에서 어느 누구도 활용하지 않는 집안의 작은 구석이 될 수도 있고요. 공간을 적극적으로 재정의하려고 하는 능력, 그게 또 우리가 선택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. 그 능력은 돈과는 관계없거든요. 걷기를 하라. 그동안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새롭게 다가와요. 그 부분이 진짜 있어요. 그러면 일종의 공간을 재발견하는 거죠. 여행은 새로운 공간을 만나는 거라면 걷기는 공간의 재발견이에요. 맨날 똑같으면 지루하거든. 지루함과 관련이 있어요. 공간도 마찬가지인 거죠. 내 삶이 왜 이렇게 지루하냐? 공간이 지루하니까 그런 거예요. 부지런한 그 주부들 보면은 회사 갔다 오면 막 집이 막 바뀌어져 있어요. 내가 볼 때는 현명한 거죠. 삶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. 거기 그냥 앉아만 있는데도 내 몸에 쫙 붙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. 저는 비공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왜 항상 앉는 자리입니까? 원래 밖에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좀 시원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. 더 좀 많은 풍경과 공간이 보여서 더 좋은 것 같아요. 모두의 자리면 어떤가요? 내가 찍으면 나만의 공간이 되는 거죠. 아무 생각 없이 늘 다니던 곳도 얼마든지 마이스페이스 가능합니다. 거기가 어디든 당신은 마음만 먹으면 그 공간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. 공간이 들려주는 소리, 공간이 건네주는 향기, 그리고 공간의 감촉까지. 공간이 당신에게 보내는 섬세한 신호들이 느껴지시나요? 아무리 넓은 곳에 있다 하더라도 돗자리 하나 척 깔아보세요. 혹시 거기 계속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거기가 바로 당신만의 공간인 겁니다.